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29강 가스 기능장에서 제4편이 되는데요. 이거는 과목이 공업 경영입니다. 공업 경영. 이 공업 경영은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는가 하면 필기에서 필기, 그죠? 필기 문제에서 딱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섯 문제. 공업 경영 이 과목은 필기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업 경영 이 과목은 필기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는 출제가 하나도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공업 경영은 모든 기능장 있죠? 모든 기능장. 모든 기능장 시험에 우리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능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가스 기능장도 있고, 그죠? 위험물 기능장도 있고, 위험물 기능장. 그다음에 전기 기능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전기 기능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용접 기능장도 있습니다. 용접 기능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문제에서 이 기능장 시험에서 이 공업 경영은 딱 필기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픽서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제가 픽서되어 있다. 자,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 공업 경영에서는 문제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가 하면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자, 그러면은 이 기출 문제에서 보면 말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가스 기능장에서 이번 시험에, 이번 해에, 예를 들어가지고 65회다, 66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번 해에 가스 기능장도 문제하고, 위험물 기능장도 뭐, 공업 경영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중복되는 문제도 많아요. 중복되는 문제도 많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말입니다. 그죠? 연도별로 관연도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다섯 문제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세 문제 이상은 맞추어 내실 수가 있다. 그죠? 세 문제 이상은 맞추어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 기능장 또는 이와 같은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는데요. 강의를 해드리는데, 공업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 공업 경영 한 과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스 기능장 교재, 필기 교재 두께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깊게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상당히 뭡니까? 출제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이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시중에서 책을 새로 한권 구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기능장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실패를 볼 확률이 높다. 그렇죠? 전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또, 과목 자체도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공을 품질 관리 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 품질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품질 관리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의 형성 단계에 의한 품질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품질의 분류. 갈로 2번에서 말입니다. 그죠? 품질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품질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제조된 품질 특성으로 실현되는 품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조 품질은 뭐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4M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M. 그죠? 4M.
뭐가 되는가 하면 man, 그죠? 그 다음에 method, method,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machine, machine, machine. 그 다음에 material이라고 이야기합니까? material, m-a-t-e-r, m-a-t-e-r-i-a-l, 그죠? m-a-t-e-r-i-a-l, material. 이것을 우리가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 방법, 기계, 재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4M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4M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4M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man, method, machine, material. 이렇게 해서 4M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품질 관리의 목적. 품질 관리의 목적. 이 품질 관리의 목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사장이 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사장이 한 기업체에서 대표자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목적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더욱더 좋은 제품, 그죠? 다른 회사보다도 더 뛰어난 제품, 그죠? 그 다음에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제품, 그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이 되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이 자동차의 불량률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리콜을 해서 다시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시판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공정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해 없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공해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 인류가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의 가스와 기름,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할로겐 화물이 생산을 계속한다라든지,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앞으로 점점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품질 관리의 기능입니다. 품질 관리의 기능. 관리 사이클이다라고 나와 있죠. 품질 관리의 기능. 품질 관리의 기능에서 보면 기능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관리 사이클. 관리 사이클이다. 여기에서 이 관리 사이클은 P, D, C, A 이렇게 됩니다. P, D, C, A. 관리 사이클은. 자, 처음에 P라고 하는 것은 플랜. 계획을 세운다. 그죠?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 계획을 세우면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체크, check, check,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한단 말입니까? action, action, action을 취한다. 그래서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획, 실시, 조치, 체크가 조치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치를 취하는 경우다. 대책을 우리가 찾아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기능에서 보면 관리 사이클이 나오는데 PDCA 요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품질관리의 효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적 품질관리에서 보면
종합적 품질 관리가 나와 있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전사적 품질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익혀 두시면 되겠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20년 이상을 가스기능장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출제되는 확률이라든지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품질 코스트에서 보면 첫 번째로 품질 코스트의 개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품질 코스트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 코스트의 분류. 품질 코스트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품질 코스트의 분류. 자, 이 품질 코스트의 분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 코스트. 자,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우리가 예방 코스트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필요로 하는 비용, 그죠? 교육을 시키고, 그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른 계획을 세울 때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예방 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방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코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코스트. 평가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평가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품질 수준, 그죠?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것을 우리가 평가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평가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실패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 코스트.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우리가 불량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 코스트라고 하면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실패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실패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 코스트. 자, 그러니까 품질 코스트 분류 중에서 예방 코스트가 있고 평가 코스트가 있고 실패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방 코스트, 평가 코스트, 실패 코스트 중에서 이 실패 코스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코스트의 품질 관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큰 타이틀 3번에 보면 표준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 자, 표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네 번째 보면 표준화의 3S. 표준화의 이게 갈로 4번이 되겠죠. 그죠? 갈로 4번. 표준화의 3S라고 되어 있습니다. 3S. 자, 이 3S라고 하면 STANDARD 스탠다드. 그죠? 스탠다드. SIMPLE 심플. 그죠? SIMPLE
뭡니까? 스탠다드가 표준화, 심플은 우리가 단순화, 그 다음에 스페셜, SPECIAL, SPECIAL, 스페셜, 전문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를 이 스탠다드, 심플, 그 다음에 스페셜 이렇게 해서 이 S를 우리가 3S라고 정의를 한다. 사실은 여러분들 표준화라고 하면 스탠다디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스탠다디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그죠? 쉽게 스탠다드, 심플, 스페셜, 표준화, 단순화, 그 다음에 전문화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단순화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문화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의 표준화가 있고 산업 표준화가 있고 뭐 커다란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 산업 규격에 따른 재정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 표준을 재정 보급하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산업 규격에 따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4편의 제1장에 보면 품질 관리에서 할 내용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문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업 경영에 따른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맨, 머신, 머티어리얼, 이 머니, 돈은 아니다. 그죠? 해답은 4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사이클을 가장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PDCA죠. 그죠? PDCA.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PDCA. PDCA. 답은 여러분들께서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보실 수가 있겠다. 무결점 운동으로 불리는 미국의 항공사인 마틴사에서 시작된 품질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GED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의 약자가 되는가 하면 JER로 제로. 그죠? 제로 디펙트 DEFECT 디펙트 제로 디펙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ZD가 그래서 이 제로라고 하면 0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0을 가리키는 것이고 디펙트라고 하면 결점입니다. 결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결점이라고 하면 결점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결점이 없다. 예? 아, 이 무결점 운동으로 불리는 이 무결점 운동으로 불리는 이 용어는 기출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결점이라고 하면 제로 디펙트 ZD 그죠? 제로 디펙트 GD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 코스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방 코스트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필요로 하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예방 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방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으로 치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입니다. 맞죠? 그러면 소방관 입장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각의 우리가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 훈련을 시키는, 그와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품질 코스트 분류 중에서 예방 코스트, 그 다음에 평가 코스트, 그 다음에 실패 코스트, 여기에서 개선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없죠. 예, 개선 코스트. 그러니까 실패 코스트가 품질 코스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 제품을 잘못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실패 코스트라고 이야기한다. 이 코스트가 COST 코스트가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품질 코스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 코스트라고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3S라고 하면 스탠다드, 그죠? 심플, 그 다음에 스페셜. 그렇게 되니까 답은 2번 분업화가 되겠죠. 그렇죠? 3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업 경영에서 제1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